무조건 비싼 타이어가 좋은 것도 아니다. 무조건 싼 타이어도 좋은 건 아니다. 적당한 가격대, 적당한 성능인데,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성향에서 한 단계 위에 급 타이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하!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다룰 타이어들을 제가 전부 다 써보고 접해보진 않았어요. 일부밖에 접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뭐 어떤 타이어, 금액대에 어떤 타이어들이 포진해 있고 뭐 이런 타이어들은 어떤 성향의 타이어들이다 정도는 제가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디아블로 로쏘 스포츠라는 타이어가 있는데 가격대가 보면은 아주 착합니다. 아주 착해요. 그 말인즉슨 타이어도 보면은 폭이 좁죠. 프론트가 70에 90에 17부터 해서 150에 60에 17까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125 cc부터 해서 쿼터급까지 이렇게 지원 그러니까 대응하는 타이어인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은 그만큼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타이어인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125 cc 클래스 매뉴얼 클래스에서는 아주 적합한 타이어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스포츠 라이딩, 코너, 고갯길 코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타이어 포텐셜이나 그런 퍼포먼스 부분적에서는 좀 많이 부족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구색 맞추기용 타이어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로쏘 스포츠 말고 그 위에 이제 로쏘 코르사하고 로쏘 2, 그냥 바로 위에 로쏘 2를 한번 볼게요. 지금 로쏘 3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세요. 이 집에만 지금 재고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110 타이어 110 앞에 프론트 110인데 가격이 16만 8천원입니다. 로쏘 2보다 스펙이 더 떨어진단 말인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로쏘 2는 타이어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립이 많이 좋지 않은 느낌이었었던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접해본 바로 봤을 때 로쏘 스포츠 타이어는 쿼터급에 쓰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한 성능을 가진 타이어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그 바로 위에가 원래는 로쏘 2 코르사, 그렇지. 로쏘 2, 로쏘 코르사 2구나.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썼었던 타이어입니다. 물론 제가 불안해서 약한 400에서 500km 정도 타고 바로 떼서 팔아버렸지만, 보면은 쿼터급에 끼울 수 있는 사이즈가 요160 사이즈인데 조금 오버합니다. 한 치수 오버인데 낄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한 22만 5천원이죠. 예, 나름 괜찮습니다. 성능이 쿼터급에서는 딱요 정도까지는 받쳐주고, 제가 봤을 때 머첼러 M7급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요 로쏘 코르사는, 로쏘 3는 로쏘 코르사보다는 좀 스펙이 떨어지는 타이어, 범용이 높은 타이어인데 타이어 사이즈는 크지만 가격대가 비교적 비싸지 않다, 저렴하다. 로쏘 개인적으로는 피렐리 쪽에서는 로쏘 코르사하고 슈퍼 코르사만, 뭐 물론 더 보면은 슈퍼바이크, 아 있다, 없나? 디아블로 슈퍼바이크가 제가 한때 썼었던 타이어인데 슈퍼 코르사가 리터급 바이크들한테 거의 국민 타이어처럼 사용이 되죠. 가격대는 225, 57, 뒷타이어가 27만 5천원. 물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서플이라는 사이트가 최저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굳이 최저가 따질 필요가 있을까만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검색해 보시면은 더싼 집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쉬워서 요 사이트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 타이어 가격, 슈퍼코르사가 이 정도면 굉장히 가격이 준수한 편이죠. 금방까지는, 자 피렐리, 투어링 타이어, 투어링이 엔젤 GT 시리즈들이나 나이트 드래곤, 이거는 아메리칸에 쓰는 타이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은 아예 모릅니다. 예, 피렐리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피렐리 말고 그러면 또뭐 있노? 컨티넨탈. 시스티도 타이어가 지금 있나? 아하, 시스티는 심하겠구만. 어? 콘티가 없어? 이야, 돌다리. 돌다리도 이게 있구나. 틀렉스 AX4L 새로 이게 다 바뀌었나 보네. 가성비 좋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예, 아이고. 브리지스톤 타이어들이 가성비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렐리에 비하면. 빠꾸. 돌다리는 제끼자. 투 익스펜시브 하네. 어디 보자. 던더. 알파 14. 나와줍니까? 알파 14. 이거는 일반, 그러니까
쿼터근 리터근 타이어가 일단은 20만원 이하면은 퍼포먼스는 생각 안하고 그냥 적당한 주행 성능에 적당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무조건 다는 아닌데 S21 뭐 적당한 스포츠급 타이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S21이 뭐 첼로 M5급 정도 M7급 정도 될란가요? 로소 코르사급? 아 이거 뭔가 지금 다 짬뽕 돼서 나오네요. 아이 참 지택에서도 팔고 있는 근데 컨티넨오 스포츠 어택이 17만 6천 와이드 싸노? 아 컨티넨탈 스포츠 어택 4가 나왔구나. 참 지금 오 근데 스포츠 어택 타이어가 굉장히 저렴하다. 매우 저렴하다. 아주 준수하다. 스포츠 어택 3 같은 경우에는 슈퍼코르사급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슈퍼코르사급에 비하면 가격이 아이 착하다. 오 여기 요거 17만원대 이렇게 세팅해서 맞추면은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어택 2가 어택 2도 괜찮지. 근데 이건 좀 오래된 재고 타이어라서 저라면은 뭐 이것도 상관없이 끼긴 끼겠는데 타이어 제조일자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스포츠 어택 3나 4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스포츠급 타이어라 가지고 콘티 보면은 모션도 있지. 제가 콘티 모션 타이어 꽂고 코너 타다가 날아갔습니다. 콘티 모션이 나오나? 예, 해외에 있네. 해외에 있고 국내에는 없나 봅니다. 예, 콘티 모션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티 모션은. 컨티넨탈 타이어가 조금 비교적 비싼 것 같기는 해요. 자동차도 컨티넨탈 타이어는 겁나 비싸거든요. 스포텍 M7. 네. 요거 가성비 꽤 괜찮은 타이어입니다. 보면 딱 로소 코르사 정도 성능 나오는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급 세미 스포츠 입문 약간의 이제 퍼포먼스를 생각하시는 입문형 타이어가 로소 코르사, 머첼러 M7, 콘티 스포츠텍 2, 3 뭐 요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대가 이렇게 포진돼 있네요. 보통 요 정도 대고. 머첼러는 지금 신형 M9 알라리 나왔어요. 이게 요거는 가격이 조금 비싸죠. M9 알라는 머첼러에서 나온 최신 타이어입니다. 바이크 공구 피렐리 컨티넨탈 스포츠 어택 F? 스포츠 어택 2. 야 이 정도면 싸다 싸다고 달라놨다가 피똥 쌀 수도 있는데 근데 괜찮긴 괜찮은데 미쉐린은 갖다 놓은게 없고 머첼러 찾았다. M5가 아직도 재고가 있나보네요. M5가 아직도 기적적으로 재고가 있습니다. 근데 M5는 리터급에 꽂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성능은 로드텍 Z8 보통 스포츠 투어링에 요 타이어들 많이 꼽으시죠. 타이어값이 왜이래. 32만원 타이어의 가격으로 세트 묶고선가 타이어를 가격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정확한 척도가 되진 않지만 대충 보면은 대충 그 급을 나눌 수 있어요. 타이어 가격으로 프론트 타이어 한 20만원 정도 이하면은 비교적 저가형 중간 성능형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뒷타이어 25만원 이하면은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그 타이어를 조금 나누기가 쉽지 싶어요. 우리의 신코는 제낍시다. 보통 무난한 타이어들이 요렇죠. 대부분 근데 타이어를 브랜드만 보고 사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뭐 브랜드 타이어가 낫긴 낫죠. 근데 브랜드 타이어 아닌 타이어가 킹 타이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엔젤 GT 출퇴근용 마일리지 타이어는 내가 다 쓰지 못하더라도 저는 조금 높은 포텐셜의 타이어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러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미쉐린 파워5. 그래 미쉐린 파워5가 있었구나.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코 가격대가 저렴한 것 같진 않아요. 비싼 순은 뒤로 가야 돼요. 파워5가 그렇게 위급의 스펙의 타이어가 아니지 싶은데 가격대가 어마무시하네요. 얘는 파워5밖에 없네. 미쉐린 파워RS
파워투시티. 이거는 아 근데 파워투시티도 그렇게 로드파이브 이거는 저 아 미쉐린 타이어들이 보면은 피렐리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가격 대비 막 퍼포먼스가 그렇게 막 야 이거 다 괜찮다 하는 게 좀 없었어요. 파일럿 파워3랑 파워 슈퍼 스포츠를 합쳤는 게 파워 RS다. 야 이게 막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네 이거는. 제가 편식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 범위 안에서만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상은 저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뭐 그냥 비전문가 입장에서 한 명의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타이어들이 있다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얘들이 이렇게 비비고 있구나. M7RR하고 로쏘3 파워 RS 요거를 동급으로 대충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네요. 옛날 이야기다 이것도. 17년도면 당시 나름의 퍼포먼스급 타이어. 아 자꾸 이야기를 약간 스포츠급 하는데 아 하긴 근데 스포츠급 이하 바이크들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지 싶어요. 거기서 뭐가 더 낫냐면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고성능 타이어로 올라갈수록 이게 타이어에 뭐 이런 척도가 갈린다고 생각하니까 독일말로 써져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핸들링, 그립 뭐 이런 것들은 보이는 핏 30점 만점에 스포츠 어택3랑 스포츠 스마트 2 맥스 이게 지금 제일 높은 수치로 나왔네요. 핸들링은 그립은 40점 만점에 S21하고 와 파워 RS가 그립이 상당한 걸로 나오네요. 아 뭐 대충 요런 걸로 요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예, 결론 무조건 비싼 타이어가 좋은 것도 아니다. 무조건 싼 타이어도 좋은 건 아니다. 적당한 가격대 적당한 성능인데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성향에서 한 단계 위의 급 타이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아 나는 마일리지도 좀 좋고 투어 그냥 마일리지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타이어 값도 부담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쿼터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죠. 로쏘 스포츠를 나는 로쏘 스포츠면 딱 적당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로쏘 코르사까지는 무리더라도 뭐 로쏘 3나 로쏘 2 정도까지는 한 단계 위의 급 타이어로 봐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면은 오토바이를 탔을 때 진짜 정말 아주 찰나의 순간 사고를 피해 나가는 아주 종이 한 장 같은 그런 순간에는 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운이 필요한데 그 운을 필연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의 타이어를 꼽아놓고 있었을 때가 운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타이어 하나 가지고 피하고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들어두는 보험이라 생각해 두시고 원래 생각했었던 타이어보다 한 단계 윗등급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미 하이그립 타이어 장착하고 계신 분들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척척 잘 하고 계십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가지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